둘, 셋, 야! 뚱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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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완성이다! 드디어 완성했구만. 이 기계로 말할 것 같으면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5년씩 젊어질 수 있는 기계지. 허허허허허허허. 그러면 이 기계로 한번 내가 좀 더 어려져 볼까? 자, 어? 아이, 중요한 순간에 누구야? 누구세요? 치라이머! 아니, 다름 아니고, 아이고, 아유, 무거워. 아우, 아이, 우리 집 변기가 고장이 나서, 아이, 너라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. 아니, 기계가 고장나면 기계 상고에 전화를 해서 고쳐야지. 왜 맨날 저한테 고치라는 거예요? 아이, 그거야. 지라이몬쿤이 너무 잘 고치니까 그렇지. 아이, 대신에 내가 옆집 살면서 맛있는 거 할 때마다 와 주잖아. 그 변기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한번 봐드릴게요. 고마워. 이렇게. 아휴, 저 아줌마는 어떻게 손만 대면 기계가 맨날 사망 선고가 내려져 있냐. 아휴. 여기 거울 같은 게 있네. 지라이몽도 거울을 보고 살긴 하는구나. 아휴. 어휴. 어휴. 아휴. 오늘 아침보다 주름이 하나가 더 늘었네. 이 팔자 주름이랑 이마 주름 좀 봐. 아휴. 응? 저건 뭐지? 지라이몽! 아? 저 문은 뭐야? 아, 저거 오늘 발명한 건데 그 문 들어갔다 나오면 5년씩 젊어지는 기계예요. 뭐? 젊어진다고? 나도 젊어질래! 5년씩이라고? 안 돼! 이게 무슨 일이야? 갑자기 기계가 펑했어. 아줌마 몸이 어때? 나 좀 젊어졌어? 아이, 저기 젊어진 게 아니라 어려지신 것 같. 아이, 그냥 거울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. 응? 거울? 아,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다. 룰루랄라. 우리 예쁜 마누라랑 아주 덜 예쁜 우리 아들 보러 가야지. 여보! 리아야? 아빠! 아빠! 왜? 아빠! 리아가 아빠를 반기고 있어. 감동이야. 리아야! 아빠도 널 보고 싶었단다. 아니, 아빠 좋아할 때가 아니야. 큰일이야. 큰일. 엄마가 이상해졌어. 응? 엄마가 이상해졌다니. 그게 무슨 말이야? 엄마! 어? 여보. 저기, 아저씨, 큰일 난 것 같습니다. 응? 아니, 도대체, 여보! 여보. 여보! 이게 도대체, 뭐던 일이고! 아니, 그러니까, 지라이몽. 너가 젊어지려고 만든 그 기계에 미호가 들어갔는데, 기계 고장으로 너무 어려졌다 이런 말이지? 응? 네. 하, 그럼 되돌아오는 건 얼마나 걸릴까? 하루 빨리 되돌아오도록 기계를 만들어 볼게요. 20대 초반의 싱그러운 모습을 기대했는데 이게 뭐야? 내 모습이 왜 이래?
있잖아. 여보 어떡해. 여보라고 부르지 마. 일단은 응? 뭔가 기분이 이상해 리아야. 어쩌면 좋지? 아빠 이제 어떡해. 다른 누군가가 보면 완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. 우리 집에 여자는 엄마밖에 없었는데. 안되겠다 리아야. 여보 아니 미호야, 기계가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된 김에 리아랑 같이 초등학교 다니는 건 어때? 미호 당신은 내 9촌의 딸인데 사정이 생겨서 유학 전에 잠시 우리 집에 생활한다고 하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지. 그리고 엄마 단미호는 친정의 장모님이 아프셔서 돌봐드리러 간다고 하는 건 어떨까? 응? 오 역시 아저씨 땅 똑똑하시네요. 재밌겠다. 내 나이에 아들과 초등학교라니. 뭔가 기대되는 거야 아들. 아! 다들 미쳤어? 아, 난 절대 싫어 절대. 야 드라이버, 아, 기계는 왜 빨리 못 만드는데? 빨리 만들어서 우리 엄마 돌렸네. 마이 마들 돌려내라고. 그 젊어지는 기계도 1년을 걸린 거라. 나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긴 할 텐데 얼마나 걸릴지 몰라 리아야. 그래 리아야, 이렇게 된 거 뭐 어쩌겠어. 지라이몽한테 그렇게 소리치면 안 돼. 아예 평생 이러고 사는 것도 아닌데. 우리 아들하고 학교 좀 다녀보자. 그래 엄마가 1년 동안 숨어만 지낼 수 없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웃 주민 시선을 위해서라도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리아야. 학교에서 그럼 나 아는 척하지 마세요. 학교할 때도 무조건 따로 다니기, 친구들에게 오해 살 만한 행동도 금지예요. 알았어 알았어 리아야. 엄마는 벌써 신난다. 작아지니까 안 그래도 귀여웠는데 더 귀여워졌구만. 울마느라. 뭐? 그럼 전 이만 잘 해결된 것 같으니 기계 만들러 가볼게요. 그래 고생하라고. 어? 야 김리야, 너 오늘 왜 그러냐? 응? 무슨 일이고? 말 걸지 마, 심란해. 얘 왜 이래? 얘들아! 다른 반에 겁나 예쁜 여학생이 전화가 왔대야. 오, 뭐? 존예? 뭐? 존예? 야, 김리야. 다른 반에 존예 여학생이 왔다는데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? 됐어. 관심 없어. 에? 진짜 얘 오늘 이상한데? 예쁜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김리아가? 아이 참네. 난 간다. 어이 좋네. 얼마나 예쁠까? 뭐야? 준일대가 해벌레 하고 있네. 아니 예쁘면 얼마나 예쁘다고? 에이? 애들은 왜 이렇게 많아? 에? 야, 나도 보고 싶은데. 예. 어? 오! 야, 너 머리 진짜 이쁘다. 자연 금발인 거야? 아니면 미국 사람인 거야? 어머어머, 틴트는 또 뭐 써? 몇 호 쏘는 거야? 어이구, 발색 봐. 내 머리색 유전이야. 틴트? 하나스킨 로션에? 난 샤넬 루즈 아리드 벨벳 엑스트림 마드 써. 어? 어? 초등학생인데 샤넬 백에? 어, 구찌 지갑? 녀석들이 수업 정치가 안 들려. 빨리 들어가 이만. 열려라 풍년의 자식들아. 다 들어가. 빨리 안 들어가. 아이 선생님 조금만. 아이 조금만. 아이 참 뭘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야. 뭐야 전학생이구나.
자, 여기서 철수가 탄소 2모를 산소 3모를 넣었어요. 그러면 여기서 탄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 옷장 너무 예쁘다. 또 보고 싶다. 시끄러워 진흙대. 아? 이름이 미호야? 미호짱. 미호짱은 내 거라는. 예! 미호가 어떻게 네 거가 되니? 잘생긴 날 좋아하면 몰라도 미호는 안 돼. 내 여자로 만들겠어. 다 싫어! 다 미워! 저 스트레 다 셋다 나가서 복도에 나가 서 있어! 네. 여쭤봐야지. 미호짱. 야, 쉴 때 미호는 내가 찜했다고. 아, 미호짱은 날 좋아한다고. 눈빛이 날 좋아하는 눈빛이었다. 난. 아휴, 착각은 자유라고. 너같이 못생긴 애를 미호가 좋아하겠냐? 안 그래, 리아야? 오오. 아, 오늘 김리아 진짜 이상하다는. 점심도 한 번만 먹고 죽을 병에 걸린 거 아니냐는. 그러게 말이야. 야, 말 좀 해봐. 너 무슨 일 있어? 어? 야, 저 앞에 미호다. 아, 어디 어디? 아, 저 뒷모습은 아리따운 미호짱이라는. 얘들아, 다른 길로 가자 얘들아. 아이, 나 갑자기 저쪽 길이 가보고 싶네. 에? 거기는 집 반대 방향인데? 내가 뭐 주려는 거야? 야야, 미호야! 미호야! 야, 부르지 마! 안 돼! 미호짱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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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안녕, 얘들아. 미호야, 집에 가는 길이야. 미호야, 가는 길 위험하니까 내가 데려다 줄까? 뭐야, 얘 목소리? 야야, 뭐가 위험해? 그거 집 앞인데? 네? 뭐야, 집 앞? 너 미호 집 알아? 아니, 그게 아니라 내가 집 앞이라고. 아, 얘들아, 친구들, 내가 PC방 쏠게. 가보자고. 그런 곳은 너 같은 서민들만 가줬으면 좋겠어. 나는 미호 데려다 줄 거야. 아니야, 얘들아. 됐어. 나 혼자 집 갈게. 나 곧 삼촌이 데리러 오신다고 해서. 아, 너희들도 빨리 집에 가봐. 엄마가 걱정하시겠다. 혹시 미호야, 너 번호 있어? 나 번호 교환할래? 내 핸드폰은 최신 폰이어서 카메라 화질이 완전 좋아. 그래서 여자애들이 내 핸드폰으로 셀카 자주 찍어. 너도 내 폰으로 셀카 찍어볼래? 대신 번호 주면 셀카 찍게 해줄게. 야! 제발 가자! 가자! 일로 가자니까! 뭐 하냐? 싫어, 미호짱. 우리 아들 귀엽네. 그나저나 나는 초등학생이 돼도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. 여보, 아니, 미호야, 나왔다. 아, 어서 와, 여보. 미아도 같이 왔구나. 이거 좀 기분이 이상한데. 우리 집에 딸이 있는 것 같아. 기분이 묘하네. 리아야, 다녀왔으면 엄마한테 인사해야지. 다녀왔습니다. 배는 안 고파서 방에 들어갈게요. 아이, 발 닦고 손 닦고. 오늘따라 리아가 많이 풀이 죽어있는데 왜 그런 거지? 아, 그나저나 여보, 오늘 학교는 어땠어? 말도 마. 오늘 어린애들이 나 예쁘다고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. 진짜 이놈의 인기는 어릴 때나 커서 나 식을 줄 모른다니까. 아니, 아줌마가 주책이야. 그나저나 리아는 어때? 학교에서 잘 지내는 거 같아? 리아는 어린 내가 여전히 싫은지
말 한마디조차 안 섞고 피해 다니기 바쁘더라고요. 아이 뭐 차차 괜찮아지겠죠? 그럼 이제 밥이나 먹을까 여보? 아니 미호야. 아이 초등학생이 됐는데 요리는 당분간 당신이 하던가 아니면 외식하자고요 외식. 아니 좋지. 무조건 외식은 정말 맛있으니까. 아휴 드디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구만. 아휴 우리 아내의 요리는 정말 어우 쇠시구. 뭐라고요? 뭐라고 했어요? 농담이지. 아 그치? 아 아이 아들! 아이 아들! 아니 집에 들어가자마자 컴퓨터 게임하고 있어 아주 컴퓨터부터 키지 아주 아유 빨리 손 닦고 이빨 닦고 어? 씻고 하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리아야 내일 엄마랑 학교 가야 되니까 언니랑 잘 알았어? 엄마랑 같이 등교해야 되니까 아휴 진짜 내가 속상해서 정말 진짜 리아야 말 좀 들어 엄마 말 좀 들으라고 아휴 진짜 초등학생 엄마는 싫어.